박정희 대통령은 경기도시 흥군 과천면 가전일리에서 모내기를 돕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밀양 21호 신품종을 심으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며 그동안 전 국민의 일치된 총파 단결로 해서 가뭄을 이겨냈다고 치하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농촌 일손이 더욱 달릴 것이므로 영농기계화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양교리에서 이 지역 새마을 지도자와 농어민 후계자 등 30여 명과 함께 모를 심었습니다. 이 양기를 직접 조작해보기도 한 전두환 대통령은 나는 빈농 출신으로 농어민들이 도시민 못지않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정부의 농어촌 개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 몇 년 내에 농어촌이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모를 심은 뒤 농민들과 함께 들녘에서 오찬을 나눴습니다. 농촌에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제 농을 종사하니까 네. 아주 참 좋아 보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건강과 우리 또 여기 농업을 위하여.